되자 고민 좀 한번. 제가 무명이 되게 길었잖아요. 스무 살 때 데뷔해서 24년 차예요. 왜냐면은 장르를 조금 바꿔가면서 네. 이렇게. 그래서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딱 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여태까지 꿈 말고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너무 없고 경제관념. 아무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. 근데 제가 최근에 나오신 그 쇼 프로그램을 봤어요. 근데 봤는데 엄청 베푸셔. 뭐가 있으면 동생들한테 계속 맞아요. 주고 막 맞아요. 용돈 주시고. 제가 신인 때 이제 형이 저를 보고선 야 너 일로 와봐. 너 힘들지? 이러면서 저한테 용돈을 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형이 되게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. 나는 민효가 이런 얘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나는 몰랐어요. 컴패션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를 후원을 했다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는 활동을 하면서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있어서 주는 건 아니고 더 없으니까 주는 것 같아요. 마음이 착하구나. 마음이 부자야. 그러니까. 그리고 돈 관리는 지금 누가 하세요? 돈을 번 적이 없으니까 관리를 할 게 없는 거예요. 변변한 어떤 적금 통장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. 일단 여기 그거 제일 좋아하는 분야 거기에요. 그래서... 다 필요 없고 인간 도전이나 통장을 나한테 맡겨요. 그래서... 다 필요 없고 인간 도전이나 통장을 나한테 맡겨요. 안 돼! 안 돼! 연락처도 받지 마세요. 연락처도 받지 마세요. 아니, 연락처도 받지 말래. 큰일 난다. 너 누가 줄까봐 그래. 누구 줄까봐. 차라리 내가 그냥 모아주는 게 낫잖아.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숙선배랑 이제 붙어있으면서 얘기를 진짜 많이 나고 그런데 선배님이 난다김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셨고 재테크도 많이 하시고 본인은 못하는데 상담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. 얘기 좀 상담 좀 해주세요. 목표가 뭐예요? 목표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만 보고 여태까지 사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. 효자 이거. 그러니까 효자네 효자. 1단계 뭐 이제 적금이랑 뭐 연금이랑 뭐 보험 이런 걸 좀 들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1단계는 말 연습이에요. 안 돼, 나 돈 없어 라는 거. 자, 한번 해보세요. 안 돼, 나 돈 없어. 자, 전화합니다. 민원이? 야,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는데 1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? 야, 돈 없어. 10만 원인데? 없다고. 1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1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안 돼, 돈 없어라고 안 해놓고서. 아니, 돈을 버는 건 아는데 10만 원은 좀 너무 많이 안 된다며요. 아니, 인성평가요. 아, 잠깐만. 아니, 애제자를 정말 용하게 가르치네. 야, 너무하네. 아니, 뒤에서 좀 막아줘요. 공약 좀 그만하시고요. 공약 좀 그만하시고요. 공약은 뭐예요? 뭐 한 5만 하면 이제 공약을 해. 내가 이거 하면은 너 뭐 해줄게.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요. 뭐 하셨어요? 최근에 뭐 하셨죠? 이렇게 너튜브 시작을 했어요. 아, 개인 방송을 시작했어요? 개인 방송. 지금 일주일 딱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만 명이 넘으면 뭐 신발, 뭐 소고기, 뭐 신발, 뭐 이렇게 옷 이렇게 그 공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뭐 너튜브를 할 때 이분들이 뭐 도움을 주신 거예요? 이 친구들이 그냥 출연을 했죠. 저희가 출연을 했죠. 일주일 안에 만 명 찍으면은 오케이, 공약! 커플 신발. 커플 신발. 오케이. 그게 하루 만에 그냥 넘었어요?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. 그러면 진짜 신발이고 뭐고 다 해줘야 되는 거네? 오늘 영웅이 신발은 줬고. 신발 줬어요? 네, 신발 받았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찬원이는 옷 사 갖고 왔어요. 이제 좀 이따 주려고. 정신 차려, 엄마! 정신 차려, 엄마! 왜 이랬다니까, 형이? 나 몰랐어, 민호가 이런 상태인지. 그런 상태인지? 주변에 너무 밥도 잘 사고 뭐 하면 커피 내가 살게 하길래 날 잘 보는 줄 안다고. 근데 혹시라도 또 오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동생들한테 해주는 거는 제가 그만큼의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라고.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고. 그래도 뭐 신발을 사주고 다 사줘. 할미 노여워하지 마. 할미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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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미가 열불이 나가지고 그랬어. 할미가 미안하다.